하는지 서울대에서 한 4, 5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서울대 김현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기자회 김현철입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세 분 워낙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 자체에 대해서 안내지에가 포인트하게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이 미래도시 프로그램에 맞는 토론 주제를 설정하는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오늘 발표가 세 주제를 통과하는 키워드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생태학적 접근에서 미래도시, 지역 정책을 논의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굉장히 좁게 바라보는 이 시각을 넘어서 우리 국토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은 뭘까? 그러면서도 현대 문명주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두 가지가 오늘 발표한 것에 감당하는 축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 도시 정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 장면에서 정치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도시를 바라보는 지역 정책을 바라볼 때 도시 지역 계획이든 그다음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건축학의 입장이든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아주 미시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접근으로 하게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이고 총체적이고 철학적인 근본적 전환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자꾸 미봉적으로 접근하는 또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과제가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정치와 정책을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무질서한 인간의 욕심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질서를 부여하는 대상은 굳이 인간만이 돼야 하느냐 인간을 넘어서 비인간적을 포함하고 자연을 포함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질서를 노력하고 하는 이 접근이 결국은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 법학으로 보면 질투법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관점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는 그 지역 정책이든 도시 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생태학적 반드시 필요한 것.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간 중심을 넘어서 인간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다 포괄하는 관점에 그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한마디로 약탈경제적,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약탈경제적 관점에서 그것을 정책을 위해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에콜로지, 또는 에콜로지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아주 굉장히 긴 지구 역사를 봤을 때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바라보는 후진기 마지막에 라는 입장에서 완전히 뭐라고 보냐면 지리학적 시간으로 보면 홀로신이라고 합니다. 홀로신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는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홀로라는 건 홀로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건 유라는 뜻인데 전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리학적으로 보면 인타이어리 뉴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안신세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게 통용이 되다 최근에 사회과학하는 사람들이 안트로포스입니다. 인류세가 아니면 더 급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인류세를 넘어서 자본세가 흑표로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질서를 부여하거나 질서의 대상을 삼으려는 그 원리와 원리에서 뭐냐면 지나치게 시장 논리 중심적입니다. 기준을 질서의 기준을 뭐로 잡을까요? 시장이나 이윤의 논리나 자본 축적의 논리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데 그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주류학문이라는 부분에서는 보면 대부분이 지나치게 친자본적이고 친시장적이고 그 다음에 친기득권적인 문제를 섰다. 그거는 계급과 지역을 넘어서 지나치게 친기득권적으로 현상이 되어 있다. 그런 주류학문의 일반 통일적 방식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걸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학문 자체, 수량 자체 강점적으로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생각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하면 두 번째에 현대 문명 수준에 맞추면서 총체적 접근을 선택을 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2017년에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업을 런던에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UBS 개념입니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공유자원에 기반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하자. 그래서 자기 국토 어디에 살든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로케이션에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면 굳이 특정 지역에 몰려서 여러 가지 지역 불균등과 어떤 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양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2017년 밑에 있는데 최근에 그게 일부의 지역정책 당면에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을 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냐 이승준 분이 발표하면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UBS를 공급을 하되 광역도시 거점 네트워크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수의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문제 없지 않고 대안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공간적 스케일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되면 아까도 힘들기만하고 이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신 에너지 환경 그다음에 현대화 섬의 정체성 공유성 이것을 포괄을 하면서 도회적 서비스가 같이 공급이 되는 어떤 주로 공간적 서비스 공급망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접근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토가 되게 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접근 방식은 좁은 국토를 더욱더 좁게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지역정책이든 도시정책이든 기타 문제점이든 그러면 좁은 국토를 좀 더 넓게 쓰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든 접근 방식을 전반적으로 대약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중국에는 정치민주주의를 넘어서 공간민주주의를 달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좁은 국토를 좀 더 넓게 쓰고 풍요로운 삶이 자연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풍요로운하고 풍요로운 국민들이 발표하고 있는 중국적 지향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 있을 때 정리하는 박재현 선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대표를 또는 내용을 좀 연구 조사 결과 저는 한국 섬지라는 섬을 좀 발전시키자, 섬 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자 하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작년에 제가 섬이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거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목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곳이 신안 목포 통합 지금 네 번째 도전인데요. 거기에서 실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진화 사무총장으로 봉사하면서 실제 섬 주민들을 만나보고 느꼈던 그런 사례 그리고 목포 신안 도노 도시와 섬 통합에 관련해서 동작되어 있는 왜 그동안 통합을 못했을까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경험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홍성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과 대를 같이 했는데요. 주가 섬을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회가 아케이드 조사를 했더니 섬을 방문하지 않았던 국민이 거의 50%가 됐다. 저도 그 결과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왜 섬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의 접근성, 막연한 두려움, 또 언론의 부정적 보도, 이런 것도 한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울릉도에 가면 그 진인사행이라는 진인사대행이라는 그 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대행이라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인사대행이면 그 울릉도에 전 의료 원장님께서 신문에 칼럼에 기고하면서 쓴 제목인데 이 제목을 받아서 울릉도의 주인 배상용 씨가 작년에 저희 그 제1의 섬의 날 이름식 범행사 중에 하나인 섬주민 전국 섬주민 대회를 저희 섬진앙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이 섬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는 게 수비공모전을 했는데요. 울릉도의 주민인 그 배상용 씨가 진인사 대회라는 수기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그 육지에 많이 떨어진 섬들은 생명을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응급상황에 그 의료원이라는 그 의료원에서 모든 조치를 다 채워준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헬기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사건, 그런 현실을 풍자한 말이 진인사대에는 이 말은 그 즉슨 얼마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울 주민들이 이 섬의 접근성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냐. 제가 그 섬진앙 사무총장 활동하면서 서해 남해 동해 여러 섬들을 지금 다 만나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섬이 제일 주장이 뭐냐면 제발 여기 있으면 현대와 또 육지와 국방 섬들은 아까도 발표에 나왔지만 연륜으로 그리고 먼 섬들은 여기 있으면 대형화와 현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나 저기 서남이 가구로 가보면 1년에 그 여객선 운항인수가 약 100일 정도는 운항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분의 1은 섬에 전국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희 섬재단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섬 접근성 개선에 어떠한 걸 추구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일단 연료, 연도는 많이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료 연도 이외에 여객선 현대화, 또 그리고 홍선교수 대표님이 나왔지만 공영제, 여객선 공영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여객선은 해상 교통을 담당하는 분이 해상 연안 여객선은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적 관리 차원에서 약간 한쪽으로 비켜져 있고요. 또 여객선 선사가 전국에 약 70여 개, 70여 개 못 됩니다만 그 중에 약 60%인 40여 개 이상 여객선 선사가 10억 미만의 자본금이 아주 용산 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대화된 여객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섬 주민들께서는 접근성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선적으로 육지의 분들은 여객선의 그 노후와 불편 그리고 접근성 때문에 오히려 섬을 방문하지 않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접근성 개선에 대해 섬 주민들은 처절함을 느끼고 있다. 또 하나 사례를 드리면 그 우리나라 가장 끝섬입니다. 서남에 가보도만 섬인데 그 바구로 섬의 의장님께서 제 바구로 방문했더니 시진핑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편지를 쓰겠습니까만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육지 위주의 전쟁이 굉장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섬 주민들을 좀 약간 환영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섬 주민들은 육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항상 자격심 내지 좀 많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걸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구도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이 땅을 지키고 살지 않았다면 이 드넓은 해양 영토가 과연 우리 것이었겠느냐. 이미 중국으로 넘어지고 넘치고 남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구도 섬에 장로군 이상 방문한 기록이 2007년에 유일하게 김항식 공주님께서
강원은 단 한 번도 끝섬, 영토의 끝섬인데 그 강원은 아니었다. 그런 소원함을 토로함을 보고 정말 그 섬 질환이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섬에 대해서 섬 주민 삶의 질에 향상을 꾀하고 가방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말 그 접근성 개선이면 그걸 꾸준히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노력해야겠다. 당장 여객선 문제로 나가기보다는 그 전에 여객선을 일단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시에 해상 여객 운송도 좀 포함이 돼서 기본 계획에 포함이 돼서 우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나 우리 지방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버스 지하철 환승할 때 원피스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섬 주민들께서는 배를 타고 육지를 나오면 배를 타고 육지를 나와서 육지에 버스를 다시 바로 타서 목적지 내로 생활 관계를 넓혀야 되는 그러한 의도를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객선이 대중교통이 편입돼서 섬 주민들께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나와서 섬과 인접해 있는 육지에 무료 혜택을 듣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나왔을 때 여객선과 대중버스가 좀 연기가 돼서 원패스로 이렇게 교통체계가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희 선생님이 하고 있고 앞으로 꼭 그렇게 되게끔 저희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려가 그리고 시간을 부채드리는데요. 다음으로는 섬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 제발 좀 확산시키지 말자. 섬 관련한 강력범죄가 발생을 하면 저는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염전노예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 폭력 하면서 굉장히 그 섬을 자극적이고 말투심을 자극하고 선적적인 걸로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섬 쪽에 발생하는 범죄 발생률이 그렇다면 도시보다 더 높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는 곳에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언론사에서 다룰 때 섬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선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를 국민들께서는 새로 받아들이고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댓글을 보면 여과 없이 받은 보도를 가지고 염전노예 야 너희는 뭐 노예 데리고 산 그 섬마을 그간 무도한 사람들 뭐 섬마을 여선생님 뭐 그 섬폭력 하면서 섬을 굉장히 폄훼한 그런 인식이 기재에 좀 깔려있는 분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이 포럼이 코비드 때문에 조금 축소되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데는 수백 명 내에서 포럼을 참석하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에서도 조금 그 섬마을 그 보도를 조금 정제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좀 지향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선생님만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뭐 10분 도전이 조금 많이 됐는데요. 몇 가지 준비했으면 제가 뭐 더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제가 작년 섬의 날에 섬 주민 대회를 끝마치고 저희가 한국 섬재단이 발족하면서 전국 섬주민 협의회로 같이 저희가 발족했습니다. 그때 작년 8월 8일 섬에 나왔는데 전국 섬주민 협의회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낭독하고 다섯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섬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도시와 지방 뭐 도시와 섬 연계 방안에 고민을 하실 때 섬을 단순히
육지 끝 그게 보지 마시고 해양 물도를 지키는 정말 우리 육지의 4.4배인 해양 물도를 지키는 선 영토 지킴이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섬에 달해 섬 주민 협의의 선언입니다. 하나, 섬 접근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연안유해 섬 공용제를 시행하고 하나, 섬사립을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섬사립을 육성하고 하나, 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무교로서 대책을 세워 하나, 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이상 그 섬주민들에게 선언문을 끝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적 토론이 아니라 우리 그 포럼에 참여하신 자유자치구 기본적인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각자 우리 한 3, 4분씩 시간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명 교수님부터. 네. 중소기업 연구원장 이병환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서울과 지방 내지는 뭐 도시와 농어촌 사업 그렇게 그 어떤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서 도시와 뭐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어떤 협력 내지는 도시와 농어촌 선관하게 어떤 협력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하나의 우리의 생활공간으로 보고 이 생활공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재배치하거나 또는 그 새롭게 통합하는 걸로 해서 그 삶의 질을 제고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쟁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모두의 그 언재호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여기자 형태로 도심권을 향해서 집중화를 하면서 시설들을 고층화함으로 해서 오는 어떤 그 직적의 효과 내지는 그 규모의 경제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뭐냐면 그러면 그 어떤 분산 내지는 그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산 처리형 이런 그 지역별로 산재하는 재배치가 더 효율적인 산재하고 그것들을 네트워킹화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논리가 조금은 여전히 그